왜 벌써 웃어? 난 결혼해 줄래. 어디야? 오차인데? 근데 우리 셋은 무슨 조합이야? 커플 여행에 PD가 없어가지고 대신 얘 데려온 거야. 아, PD로 오는 거야, 우리? 너 여행원이 아니야, PD야. 자기랑 나는 무슨 조합이야? 커플 갈 만한 예쁜 데라서. 자기는 나랑 커버스님 예쁜 데 한 거잖아. 너도 또 커버스 수도 있어. 아, 최종 인터뷰가 아닌 게 있어? 여기 택시 타고 15분? 아, 가깝네. 근데 너가 오늘 PD긴 해. 내가 오늘 혹시 너네 우정여행이 아니지? 이게 어떨 것 같아? 나 근데 진짜 궁금해. 사진으로밖에 안 봐가지고 엄청 예쁘다며. 아니 근데 그때 뭐 사전 답사를 뭐 때문에 한 거야? 규정이도 그 명성만 듣고 직접 가보진 않아가지고 우리가 가봐야 뭐가 좋은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직접 가봤지. 와, 난 좀 충격 먹었어. 아, 그래? 그만큼 좋아? 어, 내가 이렇게 이런 숙소가 좋다고 생각 잘 안 하거든. 그 침실이 좋다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산토리니 공장이라 있거든? 응. 거기 옆 저녁의 분위기가 진짜 좋아. 생기가 없어도. 아, 그 내가 지금 어제 밤늦게까지 사실 좀 일을 하느라고. 와, 엄청 넓다. 베스킨라 베스도 있어. 비비큐도 있어. 이따 이제 맥주 먹자. 우와! 우와! 대박이다! 여기야 광장이야. 헐! 지리지. 와, 대박이다! 우와! 이따 내려가 보자. 헐! 아, 이래서 뭔가 그 외국 갔다는 거구나. 내가 분명히 외국을 안 가봤거든? 어.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 막 기억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갔던 그 기억이 나는 거야. 막 그때 샌프란시스코랑 캐나다 공원 딱 걸었던 그런 기억? 어? 아, 나 뭐 내 방이야 여기? 지금 오, 넓다! 생각보다. 여기는 또 뷰가 중요하잖아. 큐큐 큐. 이제 갑니다. 우와! 아, 너가 말한 광장이 저기구나. 그래. 아, 저 광장. 그래, 딱 근데 컨셉이 그거네. 포카리 스웨트 컨셉이네. 그니까. 그지. 맞아. 우와. 우와. 와, 여기가 최고네. 아, 지나치네. 와, 너무 좋다. 힐링돼. 우와, 물 진짜 맑아. 그러네, 안에까지 다 보이네. 네. 너 대박이다. 빨리 내려가자, 우리. 너네도 이제 여기는 너네 사이가 나중에 이제 이대로 나이 먹어서 뭔가 딱 저렇게 아직도 이제 딱 손잡고 알지,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진짜 잘 저렇게 늙고 싶다 커플. 그지? 너무 좋아 보이신다, 손잡고. 우리 손 우리가 손잡 없는데. 이게 과연 우리 서로의 손일까? 좋아, 좋아. 오케이. 우릴 찍을 때 아니라 여기 찍어야 돼. 너무 예뻐. 방에서 뷰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 진짜 산책하면 너무 예쁘다. 낮에도 이렇게 예쁜데 밤에 얼마나 예쁠까? 담을 수가 없어, 담을 수가. 그러니까 안 담겨. 그래서 안 담기로 했어. 안 담겨서. 근데 그럼 시청자들이 모르잖아. 우와. 맨날 그 메스콘 빵빵 띠띠 빵빵만 보다가 이런 거 보니까 진짜 힐링되긴 하네.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 울타리도 난 마저 부시고 싶어. 왜? 정말 이 바다의 이 자연을 느끼고 싶어. 완전 대자연으로? 그럼 저 솔비치부터 부셔야 되지 않을까? 저 완전 맛있겠는데? 아, 너무 좋다. You know I like it like that. The other girls in the back. 뭐야? 왜 내려? 오, 뭐야? 개처럼. 완전 힐링이야, 진짜. 미쳤다. 와. 우와. 야, 눈으로 못 담아, 못 담아. 야, 부산에 밟지 마.
너 덕분에 여기서 사람들 사진 안 찍겠다. I was sharing this cake. Eat it straight from your lips, no plate. I'm first class, looking like a Barbie. All my friends, they really try to warn me, but I just want another this with you. You want another this me. Oh, 아이씨, 멈출 수가 없어. 죄다 사진 스팟이야. 와. 야, 저기서 찍어야 되네. 자,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 2시간 걸렸어, 둘러보는데. 진짜 엄청 오래 걸렸어. 너무 넓고 사진 찍을 때가 너무 많다. 맞아. 하여튼 이번에 소노에서 전국에 있는 14개를 다 하는데 전국 각지에 있어요. 막 진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되게 많네. 동시 판매를 초로 하는 거고. 와, 대박이다, 근데. 와. 회원 위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회원가보다 싸게 할 순 없지만 최대한 할인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이게 룸올리가 있고 우리의 상품이 있는데 방금만 파는 상품은 사실 다른 플랫폼에도 많이 싸 비슷한 가격이 측정돼 있어가지고 무작정 저희만 보고 사지 마시고 좀 비교를 해서 그치.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 와중에 천 원이라도 좀 싸게 하려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고 있긴 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우리는 패키지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네. 방, 우리 호텔 리조트 동, 조식 2인 마마티라에서 아메리카노 두 잔 요 세트를 한 구성이 21만 9천 원. 21만 9천 원. 그러니까 룸이랑 커피 두 잔이랑 조식까지 2인? 조식 포함이면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일 기준.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쓸 수 있냐? 날씨가 좋아지는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딱 거의 성수기지. 이거 진짜 메리트 있는 기간이긴 하다. 딱 날씨 겁나 좋은데. 딱 좋네. 하여튼 저희는 이제 투어를 끝냈고 좀 편하게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하세요? 나가자 이제. I remember the days. All those years ago that never fade away. And I remember your face. When you hit the ground I can recall the time and place. On a midnight walk. Through the old streets trying to turn back the clock to the days of old. Back to the days when all the things we knew were made to go. As the world moves on. 너무 더. 야, 감성이 너무 더. 야, 올라. 딱딱하게 뜨거운가. 일로 와. 양아. 아, 제이가 고양이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진짜 좋아해. 코코. 그럼 한 마리 더 키울 생각 없어? 키우고 싶어. 아 진짜?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얘 데려가. 진짜 데려가고 싶다. 그래? 나라면 데리고 갈게. 근데 제재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겠다, 그지? 그니까. 야, 제이 아직도 저 고양이 저기 저러고 있어. 고양이 너무 좋아해. 못 떠나, 못 떠나. 따라오라고 지금 어그로 끈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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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새로 하나, 카스생 하나. 자리가. 나도. 너 밥 먹고 나서 나갈 때. 카스도 먼저 가고 나를 최대한 나와서 도와주시고 너무 행복했어. 아 근데 나 자꾸 일 때문에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전화 좀 받고 와야 될 수도 있어. 또 불러? 아니 전화 좀 받을게. 결혼 얼마 안 남았는데 어때? 요즘에 물어보나 진짜 물어보나?
내가 항상 하더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신혼여행 가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결혼하면 받고 싶은 거 없어? 왜 꿈꾸지 않아? 아니 별로 꿈꾸지 안 한다. 꿈꾸지 안 할 거니까 뭐라도 이게. 내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꿈꾸지가 의미가 없긴 해? 서운할 것 같아? 아니 이미 근데 좀 서운하기 싫어. 포기했어? 아니야 진짜 피하지 마. 왜? 할 게 많아. 양념도 찍어야 되고. 들고 튀어? 이걸 내 여자친구한테 줘버려? 나 먹었어. 다 먹었어. 맛있어? 아, 가자. 배부르도 배도 부른데 제이야. 오, 오메. 이거거든. 예쁘지? 하나, 둘.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거 찍자. 좀 이따. 일로 와봐, 여기. 절로 갈까 이거? 자, 근데 여기 너무 별로야. 잠깐 잡아. 어 여기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하는 거? 어. 자기가 진짜 그냥 너무 밝아서 일로 와 줄 것 같아. 어, 배가 왜 이렇게 크지? 엄마. 저기 안에 있었어. 내 시가 짜는 게 이거는 아니야. 현재를 썼는데 이게 굉장히 굉장히 생각이 썼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길어? 약간 좀 오글거릴 수 있다는 점. 아 왜 그래? 아니야. 울어야 돼서 눈 찔른 거야? 자 있는다. 투 제이 깜짝 놀랐으려나? 넌 은근히 눈치가 빠르니까 여기 올 때쯤이면 미리 알아챘을 수도 있겠네. 그래도 최근까지는 이대로 프로포즈 안 하는 줄 알고 걱정했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고 너가 진짜 기뻐할까 고민했어. 근데 그건 그렇고 여기 진짜 예쁘지? 내가 아주 예전에 너랑 만나기 전부터 아, 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 근데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분위기와 내가 여기를 처음 왔을 때 느낀 분위기가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처음엔 우연히 일하러 답사를 왔다가 여기서 꼭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된 거야. 사실 프로포즈 자체도 많이 고민했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감정과 상황에 공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주 평범하지는 않잖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커플에 대해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결혼을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렇다 보니 너랑 나 자체도 결혼에 대한 설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적다고 생각해. 그리고 솔직히 우린 유튜버라는 직업적으로도 많이 얽혀있어서 사랑한다는 감정만이 아닌 이해타산 같은 것도 이것저것 많이 고려하게 되잖아. 그런데 제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주식으로 크게 돈을 잃었을 때 묵묵히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야. 사실 난 예전에 네가 내 능력적인 면모 보고 사귀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그렇잖아. 우리 만남을 돌이켜보면 내가 스무 살 때부터 너가 좋다고 표현을 해왔었는데 정작 만나게 된 건 내가 유튜버로서 나름 유명해지고 나서였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찌되었든 너랑 만나게 되었으니 그러려니 했는데 속으로는 솔직히 네가 내 마음과 내면이 아닌 능력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닐까 해서 서운하기도 했었어. 근데 내가 빚을 지고 힘든 시기에 내가 생각한 내 능력으로 일궈놨던 모든 게 무너지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됐을 때 그때도 넌 변함없이 내 옆에 있어줬잖아. 그리고 같이 극복하자고 용기를 줬잖아.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 네가 날 좋아한 이유는 능력이나 돈이랑은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다니 난 정말 이 여자한테 평생을 바치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말이야. 두 번째는 여전히 너가 내 눈에 세상에서 가장 예뻐서야. 정말 정말 내 눈엔 너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 가끔 유튜버다 보니 이런저런 행사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보거든. 그런데도 진심으로 너보다 예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아직 너에게 갚아야겠다고 생각한 만큼 잘해주지 못해서야. 너가 나한테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양보했던 것들 아직 반의 반도 돌려주지 못했다고 생각해. 앞으로 살면서 손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겠다 뭐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남편이 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받은 만큼 너에게 배려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될게. 그런 의미에서 나에 대한 각오와 너에게 줄 선물의 의미로 소개해주고 시켜주고 싶은 애가 있어.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했잖아. 둘째 고양이를 키우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그때부터 많이 생각했던 아이야. 와. 뭐야? 둘째 고양이야? 참아. 야, 얘는 진짜 겁이 1도 없네. 뭐야? 야, 아빠 이제 잘 키워줄게. 응? 엄마랑 엄마랑 잘 살자. 앞으로 평생. 야, 미치겠다. 야, 너 벌써 이름 뭐야? 귀엽지? 야, 이름 아빠 엄마가 지어줘. 아, 얘를 셋을 키워야 되네, 이제. 아, 넷이네, 넌까지. 야, 어? 내가 편지 쓴 거 못 봤어? 나에 대한 각오와 너에게도 선물의 의미라니까? 내가 앞으로 너를 너에게 많이 받은 만큼 해주고 살겠다는 의미로 드리고 있네. 어쨌든 이렇고 자, 이상이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야. 떨려서 제대로 다 읽었을련지 모르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 모든 걸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물어볼게. 나랑 결혼해 줄래?
와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걸었어? 아, 나 생각도 해볼게. 생각도 해본다고. 아니 너가 얘 데리고 가서 다시 키우는 거야 너는? 자 혼자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 잘 키울게. 되려 누구 나? 아, 날 키워야지. 아 빨리. 주방장님 얼굴 보인다. 여기 주방장 손 겁나 더러워. 그렇지 않고서 이 정도 클라티 나올 수 없거든. 오늘 근무 환경 최악일 거야. 너무 까다로워서? 어. 너무 많이 먹는 너무 이게 좀 이게 결혼이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전화 이거, 반대 이거, 가장 이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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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